오늘 말씀은 신명기 34장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 능가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 신명기가 이제 마지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를 나누면서 주님이 오늘 이 신명기의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자, 이 신명기가 시작하면서 모세는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일반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명기를 말씀을 나누면서 깨닫게 되어진 건 하나님이 모세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한 말씀은 한 가지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여호와라는 것. 나는 여호와라. 자, 이 나는 여호와라고 하신 그 말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 말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무엇이 다르냐? 그것은 그들이 다른 나라보다 민족이 많은 자들도 아니요, 더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고 가장 작은 민족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을 그렇게 작은 민족을 택하였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신 것은 바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나타낸 것이고 이 신명기는 그들의 여호와 그만이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모세가 처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에게 보낼 것이라는 말씀을 하죠. 그럴 때에 모세가 하는 말이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리까. 자, 그랬던 모세입니다. 입이 둔하다고 말한 모세. 그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을 넉넉히 그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고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이르게 하는 거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냐? 첫 번째는 여호와이심을 가르쳐주고 두 번째는 아무것도 아닌 입술이 둔하고 부족해서 절대로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리더십을 주시고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지금 바로 그 약속하신 땅 앞에 이르도록 그 모든 길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 7절 말씀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모든 길에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였고 주님이 그에게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기력도 주시고 그를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증거입니다. 120세가 되도록 눈도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도 아니했다라는 이야기는 죽을 때가 된 것이 아니죠. 눈도 어두워지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는데 죽게 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태어날 때를 정하시고 마칠 때를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태어날 때
애굽에서 남자아이는 다 죽이는 때에 태어났다는 거. 하지만 애굽의 공주의 손에 자라게 하셨다는 거. 그리고 궁전에서 살면서 또한 히브리인인 그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히브리인이 애굽의 문화 속에서 자랐다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자라면서 삭식이나 지도력이나 이런 것이 충만해지도록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세 120년의 세월을 보면 그가 40년을 애굽의 왕자와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지식이 뛰어나고 명철이 뛰어나고 지도력과 통솔력을 다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세의 120년의 삶을 하나님은 그와 같이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를 그렇게 훈련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40년의 세월 속에 있는 지도력과 통솔력을 다 갖춘 자가 되었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을 죽이면서 내 손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히브리인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런 착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무엇을 가르쳐줬냐 하면 네 손으로 네가 스스로 뭔가 구원을 이루려고 할 때 너는 할 수 없다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가 죄인처럼 살인자가 되어져서 쫓겨서 간 곳이 어디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40년의 다른 삶을 삽니다. 그 다음 그의 40년은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 사는 사였어요. 아무것도 나는 이제 할 수 없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완전히 낮아지는 삶을 살았죠. 이전에 부귀와 영화와 모든 그가 가졌던 것을 다 잃어버린 삶. 그리고 처가살이를 하면서 그냥 매일매일 양을 치는 게 그가 하는 모든 일이었어요. 그랬을 때 그는 어떤 자가 되어졌습니까? 아주 낮아져서 겸손하고 당대의 온유한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6장 29절 3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그는 그 바로 왕과 함께 자란 사람이에요. 그 문화를 너무 잘 알고 그 시스템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설 때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아주 낮아지고 겸손한 자의 자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40년 그의 광야 생활이 그로하여금 아주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자리까지 낮아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자의가 충만했던 그 모세를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완전히 겸손한 자로 그 당대에 가장 온유한 자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이 보시는 그 여호와의 때가 되었을 때 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타오르는 걸 보고 그곳에 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머지 40년의 다른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120년의 삶은 40, 40, 40으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 40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삶. 두 번째 40은 아무것도 없이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삶. 세 번째 40년은 여호와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모든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집을 맡은 충성된 종으로서 신실하게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바로 우리의 인생이 모세 120년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을 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뭔가를 하길 원해서 아주 열심을 냅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얻은 어떤 노하우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두십니다. 어느 때까지? 은혜 속에서 좋아서 그것을 막 할 때 그걸 그대로 두세요. 또 세상에서 살던 삶이 교회에서 삶과 적응이 되면서 그런 것들 속에서 경험을 하도록 두세요. 그게 모세의 40년의 삶과 같은 겁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인가 지치고 뭔가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뭐가 안 되고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죠. 해도 안 되는 거, 끊임없이 뭔가 노력해도 되어지지 아니하는 거, 내 힘으로는 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럴 때부터 하나님은 모세의 40년 그 다음 생애처럼 우리에게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끊임없이 발견케 하면서 주님 앞에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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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결국은 바로 내가 무엇을 해도 그 모든 것은 내 죄성으로 행하는 것이고 결단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결국은 끊임없이 드러나는 건 내 안에 있는 내 의만 드러나고 회개해야 할 것만 드러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두 번째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의 과정이 반복되면서 어떤 때는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어져요. 그 반복되어지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통과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 통과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 그런데 그 다음 단계의 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한 단계를 통과를 하면 잘했다, 그리고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또 금방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아니, 또 다음 단계 훈련이 들어오면 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고 또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거를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통과하게 하시고, 통과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또 잘 통과했다, 그리고 또 상을 주시고, 그렇게 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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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믿음의 계단을 올라가게 하세요.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의 단계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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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순종을 하게 하는 길을 허락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삼지 말고,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이전에 따르던 나를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되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변화되어져 가게 돼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럴 때 그 신의 성품은 무엇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자,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는 것이고 나의 뜻도 또한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모든 시작도 과정도 끝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로부터 7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이 약속은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하고 다 차지하게 되어지는 약속.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어지는 약속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 바로 이 정욕 때문에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다음 우리가 읽은 그 다음에 8절에서 9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를 맹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으로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상태를 말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뀌어져야지만 영적인 소경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육적으로 많은 열심을 내고 교회에서 충성을 하고 어떤 훈련 속에 있어도 맹인이다라는 거죠. 그 맹인이 어떻게 되어졌을 때 눈을 뜬 자가 되어지냐면 바로 이 호렙산에서 모세가 여호와를 만난 것과 같이 바로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영적 눈이 뜬 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모세의 120년의 삶을 3등분으로 나눠서 40년, 40년, 40년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이것은 우리의 삶도 똑같이 맹인이었던 영적인 장님이었던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 피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맹인으로 더듬으면서 주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훈련을 받으면서 결국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영적인 눈이 떠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주님을 정말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모세의 세 번째 40년의 삶이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 형제우애 사랑을 더하는 단계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경주라고 표현하죠. 우리의 믿음은 경주입니다. 오늘 신명기를 마치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어떤 자이냐? 도대체 주님이 이제 40년의 나머지 세 번째 그의 삶을 통해서 살게 할 때 그는 어떤 자로 살았느냐? 첫 번째 구절을 보니 모세가 여호수아를 안수하여 그러니까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지혜의 영이 넘겨지면서 모세에게 있었던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말에도 순종하게 되었다. 모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옮겨짐으로써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순종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세 번째의 그의 삶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니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늘의 지혜로 충만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10절을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 이후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적이 없다라고 막 표현하면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여 주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11절로부터 12절을 보니까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또는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으로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지혜의 영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대면하여서 만나주던 자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자였어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 앞에서 이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권능을 행한 자였습니다. 얼마만큼 변했어요? 자기가 세상의 지혜와 명철과 어떤 총명이 충만했을 때는 히브리인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지 못했어요. 두 번째, 그의 삶에서 양을 치면서 낮아져도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여 그의 고백은 그저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앞에서도 두렵고 떠는 자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주님이 모세를 이제 나의 종으로 불러서 나의 것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었고 그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지혜가 충만한 자로 바뀌어지면서 결국은 그 당대에 가장 강대했던 애굽의 왕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냈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 모세가 이와 같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알라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모세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였지만 그 목전에서 그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였지만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기름 부음은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 거룩한 기름 부음을 어디로부터 받았느냐? 고린도후서 1장 21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굳건하게 고린도 교회를 하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충만한 영으로 기름을 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그 기름 부음을 똑같이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부은 것보다 우리는 더 강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왜? 모세는 외제하는 성령이었고 우리는 내재하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와 함께함으로 그가 그 모든 일을 하였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후에 내가 몇 날이 못되어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임함으로 그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나아가서 하늘나라의 일을 말하고 하루에 3천명, 5천명씩 회개하는 영혼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아니요. 베드로는 어떤 자였어요? 아주 무식한 자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 갈릴리 해변가에서 고기를 낚는 어부를 택하신 이유는 가장 부족한 자였지만 그러한 자를 택하신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권능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고기를 낚는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기 위함이다. 그가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3천명, 5천명을 회개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게 한 것은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이시다라는 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그 성령이 베드로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름부, 그 성령,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서 그만큼 안 나타나느냐? 그건 그만큼 막힘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 막힘을 풀어주고 열어주시는 분도 성령이신데 그 길이 무엇이냐면 한 스텝 한 스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면서 결국은 우리의 껍질을 벗기시는 거죠. 양파 껍질 벗기듯이 내 육의 것들이 회개를 통해서 벗겨지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하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면서 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 우리를 바꾸시니 에베소 1장 17절 말씀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사도 바울이 구합니다. 그래야지만 정말 하늘의 소망이 어떠한 것인가 알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도 알고 우리가 받을 영광의 그 기업에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십자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의 그 사랑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충만했다? 그럼 우리도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충만은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 힘쓰니까 이들이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것을 보내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으면서 그 때가 가면 갈수록 그 때가 이르면 이를수록 하나님이 그만큼 기름 부음을 증가시켜 주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입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고 싶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주기를 원하는가? 우리 누가복음 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의 눈이 벗겨지게 되고 그들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눌린 것들을 자유하게 하는 그 길을 가는 여정을 갔던 거예요. 바로 모세에게 임한 기름 부음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임한 기름 부음은 역시 또한 같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기름 부음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름을 부으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그 성령님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연합을 이루라고 하신 그 이유 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의에 대해서 산자가 되어지라고 말하느냐. 의에 대해서 산자가 되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졌다는 얘기고 생명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은 갓난아이가 신령하고 순전한 자를 사모하는 것 같이 사모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지는 그 이유는 그들을 어디로 인도한?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한 그 기이한 빛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서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세우게 한 기이한 빛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가나안 칠족을 다 진멸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온 열방에 바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단 한 분 구원이신 여호와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유 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기름 부음을 받으신 이유 이 모든 것이 다 동일하다. 또 우리에게 바로 이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 이유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 기름 부음을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기 때문에 나로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부어주심으로 결국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무엇이 있어야 돼요? 가난한 심령에서부터 벗어나야 되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풍요로운 자가 되어져요. 그래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심령이 먼저
포로된 심령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포로가 되면서 어떻게 포로를 자유케 합니까? 그러니 복음이 나로 하여금 모든 포로된 나를 얽매인 나를 묶은 모든 얽매에서부터 나는 자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눈이 떠져야 돼요. 눈먼 자들을 보게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할 수 있으려면 내 눈이 떠져서 바로 모든 것을 보고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가르쳐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 영의 눈이 떠져야 합니다. 그리고 눌린 심령이 절대로 없어야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니 내가 눌려있다면 자유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나를 먼저 훈련을 시키신다라는 거죠. 나의 눌림이 완전히 다 풀어지고 자유하게 되어졌을 때 다른 사람의 눌림도 막힘도 뚫어줄 수 있고 자유케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 심령 속에 은혜의 해가 떠오를 수 있도록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풀어서 읽으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사야가 예언하고 예수님이 이 글을 읽으십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이 글이 그들에게 응했다, 너희 귀에 응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다예요. 하실 것이다 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신 일을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는 자다라는 거죠. 모세의 그 사람을 바꾸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이시고 모세의 리더십 안에서 한 걸음 걸음을 걷게 하실 때 이미 그것은 이룬 거와 같은 일이다라는 거죠. 주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이고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와 같은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나를 부르셨고,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고통을 이기고 이겨서 신의 성품을 가진 자로 만드시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어디 있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입니다. 그 보내신 내 가정 또는 내 직장 아니면 어떤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말에나 일에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지만, 정말 내가 사는 궁극적인 목적,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그리고 내가 오늘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앞에서 애굽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권능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신 중에 신이 되심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신 중에 뛰어난 신이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권능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죠. 70명의 제자들을 두 명씩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보낼 때 무슨 일을 합니까? 보내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권능을 부어주시고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기 전에 무슨 일을 하십니까?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땅에 던졌더니 뱀으로 변해. 그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요. 손을 내 품에 넣어라. 넣었다 꺼내니까 문둥병이 돼요. 다시 넣었다 빼라. 그러니까 다시 온전해졌어요. 이와 같이
그가 잡았던 지팡이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바꿔주시고 그가 이제까지 일했던 그 손을 썩은 문둥이 손이 아니라 온전한 손으로 바꿔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입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받고 부활하신 것도 받고 그런데 증인으로 살아라 하지 않았어요. 기다려라. 내가 몇 날이 못되어 너에게 성령을 보낼 터이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이 너희가 네 가정 그 다음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 결국은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신 이가 여호와여 그 뜻을 우리에게 이루시도록 보여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하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일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사건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이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권능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죠, 이제. 그렇죠. 그 권능을 사용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고 그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으리라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는데 이러한 모든 일을 이룰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병이 났든 안 났든 고침을 받든 안 받든 이것도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바로 이 모세에게 준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대단한 모세가 대단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고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60만 대군을 가나안으로 이끈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께로 나아오고 그들도 구원을 받고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네 명이든 상관없어요. 그 한 명이 천 명을 이길 수 있고 두 명이 만 명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주어주신 권능을 사용해서 한 명을 구원시키든 두 명을 시키든 그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모든 것을 주셨고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내가 온전히 행하는 자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40년 모세에게 이와 같은 기간을 허락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와 같이 주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세에게 주어진 그 권능을 동일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동일하게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귐을 가졌느냐 모세가 여호와를 대면하여서 만난 것처럼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는 자요 우리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아멘, 아멘. 주여 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 나는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순종하며 주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도록 내어놓을 때 주께서 주의 권능으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고 오직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이 신명기 말씀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었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 결국은 우리는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주의 일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으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 모든 영광 존귀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